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여러분, 뭐예요? 아, 여러분, VPN은 없나요? B 잘 피하셨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So breaking out the 잘 있어요? 다행이네. 아래쪽은 비가 안 와요? 아, 저 뉴스 본것 같아요. 중부지방만 엄청 온다고. 여러분, 진짜 조심해요. 걸어갈 때도 맨홀이랑 싱크홀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히 걷고요. 아래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니까. 조심조심히 걸으세요. 아, 바퀴벌레 저도 그 영상만 봤어요. 그쵸. 뭐 하냐고요? 저는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초코우유를 마시면서 당 충전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운동을 진짜 몇년 만에 다시 시작했더니 너무 좋아요. 상쾌해요. PT 하는데 쌤이 왜 그동안 안 했냐고, 운동신경이 좋은데 왜안 했냐고 금방 늘것 같다고 했어요. 약간 땀 흘리면은 너무 상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화가 날땐 어떡하죠?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화가 찾아왔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화가 났을까? 이 화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 정리가 되면은 약간 침착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선배님들 노래 다 들어봤죠? 진짜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최근에 진짜 그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보고 입틀막 하면서 봤어요. 진짜 다 너무 예쁘시고, 나이는 나만 먹은 느낌? 왜 요즘 운동하냐고요? 그냥 운동이 하고 싶어졌어요. 좀, 근력도 키우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예, 저 운동하고 있어요. 아, 팬미팅이요? 아, 가고 싶은데 티켓팅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운동이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고요? 상쾌해요, 운동하면. 폼클렌저로 양치했다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폼클렌저로 양치한 적 있어요. 전 폼클렌저 말고 수분크림으로 양치한 적 있어요. 수분크림이 치약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치약인 줄 알고 집어서 짜서 양치했는데 그게 수분크림이었어요. 진짜 맛이 완전 별로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는 과정이 힘든 거지. 아주 상쾌합니다. 아, 빌런 좋아요. 저도 그거 진짜 좋아해요. 아, 동원이의 근육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멤버들은 타고난 근육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자신과의 싸움은 아니고 안녕.맞아, 완전 근수저들이죠. 오. 진짜 땀을.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약간 멘탈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작은 성취감부터 느껴집니다. 하이. 그니까요. 음악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이럴 때 활동을 겹쳤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라이언 하트는 봤었어요, 눈앞에서. 제 눈앞에 담았답니다. 빨리 컴백해 달라고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빨리 컴백해도? 요즘에 봐봐, 다안 괜찮잖아. 안 괜찮잖아. 여러분들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지갑, 아야! 지갑이 아파하네요. 수원이 생일 선물 오늘 전달해 줬어요. 비가 많이 와서 원래 날짜에 맞춰 시켰는데 비가 많이 와서 택배가 늦어졌는데 그런 건 이해해 줘야죠. 아, 창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아니요, 안 추워요.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왔더니. 저, 아우. 창문을 닦고 올게요, 여러분. 전 미각 괜찮았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었고. 영화 추천? 나도 영화 안본지 오래됐는데. 미니언즈 2? 영화? 코난 극장판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책 추천. 어떤 책을 원하시나요? 미니언즈 2안 봤어요. 할로윈 생각 아직 없었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좋아요. 아, 요즘에 시간이 남길래 정이라고 해를
연습했는데 그냥 혼자 흥얼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이라고 해 노래 추천합니다. 빅나티. 밥은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은 점심에 먹었죠. 점심 1시에 먹고 아직 안 먹고. 기타 최근에 기타를 또 연습을 했죠. 간만에. 연습하는데 간만에 손끝이 짜릿한 게, 아 근데 제가 지금 손톱이 길어가지고 코드가 안 짚어지는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아, 운동하고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자란다고요? 근육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되지? 닭가슴살 먹어야 돼요? 맞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육이 잘 붙으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 고기인가요? 계란 고기인가? 프로틴. 그건 그렇게 프로틴까지 사서 먹을 정도일까요? 고기 먹을까요? 그래야겠다. 뭐 마시냐고요? 초코우유. 여러분, 제가 정이라고 해한거 살짝 들어볼래요? 앞에만 살짝? 정이라고 하자. 들어볼래요? 싫음 말고. 알았어. 소고기 맛있겠다. 에이, 답변이 늦었어요, 여러분. 뭐야, 들려줘. 아, 바로 친 거야? 딜레이 때문에 지금 늦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몇분 동안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난 싫은 줄 알았지. 썸녀들이랑 정모했구나. 나는 왜안 불렀어? 나도 썸녀인데 왜? 누가 늦었어? 아, 10초 딜레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없는 거 아니야? 딜레이가? 왜 말을 놨지, 갑자기? 끝이 없는 편이죠. 그냥 바로 듣고 싶다 했어요. 알았어요. 기다려 봐봐요. 제가 잠깐만. 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에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햇살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연결 좀 되네. 그냥 대충 혼자 했어요. 아, 이거는 스크를 낼 거면은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로 추출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빨간 마스크를 만들었다. 근데 소리 잘 들렸어요? 내가 듣기엔 엄청 작았는데. 잘 들렸나? 아, 올려서 들었다고? 더 크게 안 틀어줘도 돼요? 지금 정도면 괜찮나? 잘안 들렸으면 한번더 해주게. 추출할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더 말고, 소리를 더 키워주냐고. 아, 너무 잘 들렸어요? 아, 오케이.
아니, 들렸다고 안 들렸다고. 아니, 들린 소녀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아, 앵콜. 그럼 같은 구간을 그냥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너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햇살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연결점 되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돈이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너구리의 친구들 다 보고 1년도 더 하하하하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연습하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해서 한 거라 좀만 더 해줬잖아요. 아, 사실 1절이 다 있는데 나중에 그럼 제가 그냥 이거 진짜 코러스도 없고 그냥 마이크로 대충 한 거라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또안 들렸대. 뭐가 안 들려요, 자꾸. 이거는 랩송 달라고요? 랩송. 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대충 툭툭. 그렇죠. 무심하게. 무심한 듯? 아닌 듯.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안 돼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럴 거면은 찾아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데, 지금 내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뭐였지? 없는가 봐. 없나 봐요. 없나? 있는 거다 달라고?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무 말을 하는데. 없는가 봐, 없어요. 그런 노래 없어. 아, 뭐였지? 있을 텐데. 내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안 보이지만 이쁘다고 해줘서. 핸드폰에 있네. 그러네. 이거 지금 나가면은 카톡 나가면 카톡이래. 이걸 지금 창 닫으면 꺼지나? 창 닫으면 꺼질까요, 여러분? 종료. 안 꺼졌죠? 안 꺼졌죠, 여러분? 제가 잠깐, 아, 나가면 로딩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음악만 저한테 찾아서 보내고 올 테니까 끊겨도 살짝만 기다려줘요. 알았죠? 오, I'm back. I'm back. 아이, 착하다. 쌈자들아 오늘 뭐 먹었어요 그래 그래 서로 잠깐 토크 좀 하고 있어봐요
잠깐만요. 제가 어디 구간을 들려드리고 싶은 구간이 꼭 있었는데 찾아야 되거든요. 아, 찾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연습한 건데. 이거는 그냥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야식 추천하는 거야? 귀여워. 진짜 별거 아니고. 잠깐만. 그냥 이 구간이 그냥 너무 저 혼자 연습하는데 잘 나왔길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아, 기타 친거 아니에요. 있는 그냥 연습용으로. 제가 이걸 안 들려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 저작권이 있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소리가 작긴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알아서 키워줄게. 음원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냥 연습한 거예요. 이거 트랙 제거 아니고요. 저작권에 걸릴까봐. 저작권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건 상업용이 아니니까 괜찮겠죠? 연습용이니까. 유튜브 이거 비트 쓰신 분 출처를 말하면 되는 건가? 아, 라이브에서 듣는 거 상관없어요? 아, 그래? 알았어.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틀으라고 했으니까 튼다. 이거 영상 사라지면은 난 몰라요. 그냥 이 구간이 좋았어요. 아, 취향은 이쪽입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요즘에 다시 무대도 너무 재밌고 음악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그냥 진짜 제가 노래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랩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포켓몬을 좋아하냐고요? 포켓몬? 포켓몬빵은 사봤어요. 아, 최근에 메이플빵을 사봤는데, 제가 또 메이플을 좋아하거든요. 메이플빵을 사왔는데, 누가 나왔다? 핑크빛 나왔어요. 메이플. 방금 들려드린 곡들은 클립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연습.
아니, 제가 요즘에 연습을 하면서 약간 제 목소리의 장점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 캐릭터와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중이에요. 그런 쪽으로 파고 있어요. 프로필 사진? 네, 저 프로필 사진 왜안 바뀌어요? 왜 최신 걸로 안 바뀌지? 작곡해보고 싶었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당장 아무거나 틀고 흥얼거리는 것부터가 작곡입니다. 똥땅똥땅. 화이팅! 재즈가 뭔지 알아요? 가사가 뭐더라? L.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뭐죠? L is LOVE였나? 뭐였지? 뭐, 오,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뭔지 아는 사람? LOVE가 제목이었나요? L is for the way you look. And me, oh, is 오는 뭘까? 오는 뭐예요? Oh, 오는 무엇입니까? Oh, is only one that I see. 멜로디를 잘 모르겠다. V is very, very 이런 것만 아는데.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이거구나. 이 곡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모르겠네요. 이는 잘 모르겠어요. 안 졸려요. 제가 너무 졸린 목소리를 냈죠? 혹시 지금 그대 내게 다가올 거라면 이제 어디와 그리고 또 하나 세상
멤버들 보컬마다 특징 같은 거 있냐고요? 특징 같은 게 확실히 있는데, 확실한 거는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녹음하다 보면은 오 목소리가 닮아가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아요. 두두두 맞아요. 사랑하면 닮는다잖아요. 태연 선배님 노래는 제가 차마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명곡을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작곡할 때 쉬운 부분은 무엇이고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에요? 쉬운 부분은 없죠. 그냥 갑자기 진짜 술술 나올 때가 있고, 진짜 어느 하나에 꽂혀서 막힐 때가 있고. 처음에는 실수뿐인걸 모두 다 알지. 아주 조금씩 서툴러도 괜찮아, 못해. 이렇게 불러볼까? 이렇게 불러봐야겠다.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러는지, 와. 나 밴드 버전 하고 싶었는데. 내 맘대로 춤춰 마음껏 소리 질러 눈치 보지 말고 웃어봐 누가 뭐라 한대도 내 맘대로 부르기 무슨 창법이냐고요? 내 맘대로 부르는 창법. 창법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요. 오늘 꿀잠이에요. 그렇다면 성공! 아, 앨범 아직 못 샀어요. 벌써 예매 시작했어요? 동요도 재즈로? 동요 재즈로 불러볼까? 동요 재즈 멋쟁이 토마토. 야, 재즈 잘 못하는데. 재즈는 유연이가 잘해요. 다음에 유연이 라이브 하면은 동요 재즈로 불러달라고 해요. 알았죠? 나 예. 얼짱불퉁 맞힌 몸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도매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마지막에 찍이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찍.
맞아요. 멋쟁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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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애곡. 토마토 하니까 그 토마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토메이로 아니고 듬메이로. 듬메이로일걸요? 재즈는 전 재즈 알못이에요. 제 알못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전 잠깐 토크를 하러 온 거였는데 벌써 37분이 됐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맛있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해분들은 have a good day. Yes, damn yes.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좀만 더 하고 가라고? 가지 마. I have to go. 사이버 바지가랑이. 귀여워. 나 아직 안 자요. 노래만 했다고 얘기 좀더 하자고? 오케이, 3분 동안 얘기하자. 3분만 봐주겠어요? 오케이, just 3 minutes.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요즘에 좋아하는 장르요? 요즘에 다양한 장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세상을 넓게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미국에서 뭐 사왔냐고요? 미국에서 나이키 운동화랑 그냥 티셔츠랑 사왔어요. 비상사는 재밌던데요? 슬프고. Once upon a time도 나중에 어레인지해서 다시 올리고 싶다.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울었다며 운건 엉엉 운게 아니고 그냥 뭉클 그렁그렁. Happy birthday. 근육 판다요? 글쎄요. not a rabbit. Fly to the moon. Let it say. 비가 언제까지 올까요? 아, 절대 동원이 못 이겨요. Never, ever. 절대. 진짜 동원이는 기둥 같아요. 네, 알아요. 종이인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저 종이인간이라고 소개해요. Hi, I'm paper person. 동원이 든든하죠.
멤버들 힘짱세. 이거 벽이야, 맞아. 진짜 머슬 캐쳐. 오! 'It's time to goodbye. 가지 말라고. 여러분, 헤어짐이 있어야 또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올게요. 잘 자고, 해외 썸녀들은 하루 잘 보내고. 나이디나이, 바이바이. 금방 올게. 안녕. 잘 자.